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발전 산업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순천에서 풍력을 활용한 대규모 발전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곳곳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다섯 곳으로 예정 부지는 승주읍과 월등면, 나간면과 서면, 삼거동 등 다섯 곳입니다. 전체 발전 규모는 170MW 정도로 이는 발전기 76기가 들어선 전국 최대 풍력발전단지 영광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들은 순천시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과 경관 문제, 환경 영향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풍력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도 주요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후에 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풍력발전 시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파괴는 물론 가축과 농작물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발전기 소음과 저주파가 발생해 두통과 마비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에 풍력발전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은 600여 명에 달합니다. 승주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승주를 전부 다 둘러싸가지고 지금 거의 온다고 보면 돼요. 주민들은 우리 산촌에 저 뭐가 있습니까? 좀 건강하게 편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거죠. 연구 논문하고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소음, 저주파, 전자파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저 발전소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람한테 피해는 거의 생존권의 문제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풍력 발전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성정환입니다. 광양 와인 동굴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 터널을 개조해 관광지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인기 관광지로 거듭난 곳도 있지만 오랜 시간 방치된 폐 터널도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광양의 한 폐 터널은 악취 가득한 쓰레기 야적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채리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양시 용강리의 한 폐터널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 양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망가져 있는 문짝과 가스레인지, 그리고 쓰이지 않은 의자가 한 곳에 엉켜 있고요. 또 이쪽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침대 매트리스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깨져있는 유리병들과 부탄가스 병들까지 나뒹굴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곳에 있는 많은 양의 쓰레기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굉장히 많은 약취가 풍기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경전선 폐터널은 인근 마을로부터 차량으로 2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터널 바깥쪽에는 종이박스와 알루미늄 캔,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는 기름통 등 폐자재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살다 간 것 같은 흔적. 원칙대로라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쓰레기 더미에 섞여 고스란히 방치돼 있고 그 사이에는 살던 집과 함께 버려진 동물 사체도 남아 있었습니다. 석정마을 주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을에 공식적인 쓰레기 수거 시설이 있지만 상습적으로 해당 폐터널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쓰레기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밭도 짓고 그러거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가서 보고 보면은 그 쓰레기도 많고 근데 냄새가 나잖아. 이제 얼른 치우더라고 민을 넣을 거예요. 가서 계속 지금 지나고 온 사람들도 오늘 아침에도 한 사람 와서 그거 갖다 많이 모아놓은 게로 보기 싫다고 그러던데 그걸 다 처리를 좀 언제 해줬으면 좋지. 원래 경전선 폐터널을 비롯한 각 지역의 폐터널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당장 폐터널을 개조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을 확인한 광양시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추적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장 점검해보니까 언제부터 쌓였다고 이렇게 특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활용품을 좀 많이 수거해 놓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량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차량으로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고 이 사람 보고 일단 치우도록 하고 만약에 치우지 못하게 된다면 시에서 직권으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패터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패터널에는 오늘도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철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전남 장흥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발길이 끊겼던 제주행 관광객의 재유입으로 지역 경제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넘게 운항이 묶인 장흥 제주간 여객선 오렌지호.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선사 측은 적자 누적과 함께 선박 수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항을 멈췄습니다. 이후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이용객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세 차례에 걸쳐 백길 재개를 추진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장흥군이 내년부터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노력항.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안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 3년 정도의 휴항이 됐었는데 앞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접안시설 한 50m가 연장이 된다면 화물하고 여객선하고 일명 카페리오 선박이 아마 취향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노력항 인근의 다목적 센터와 벽화 산책로 등 경관 조성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발로 노력항에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관광객은 물론 각종 수출입 화물도 이곳 노력항을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또 여객선뿐만이 아니라 화물선까지도 취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1년에 100억 원 정도가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현재 노력항에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힌 선사는 모두 5곳. 장흥군은 내년 6월 이전까지 모든 공사와 선사 선정을 완료하고 여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행 백길이 열리면 노력항의 국가 연안항 지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혜창입니다. 당초 5월로 예상됐던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와이어 로프의 결함 때문에 돌연 10월로 연기됐죠. 하지만 와이어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건설사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메인로프 전면 교체를 앞두고 시공사 관계자들이 와이어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현지 방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건설사인 새천년건설.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통 시기를 10월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와이어의 끝부분을 서로 이어주는 이른바 스플라이싱 작업을 앞두고 미세한 풀림 현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케이블카는 와이어 로프의 상태에 따라 내구 연안이 달라지는 게 특징. 하지만 시공사는 개통을 앞두고도 메인 로프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가보셨습니까? 스위츠 그 파츠사 공장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서 만드는지 공장 현장도 안 가보셨고 케이블 여기다 달아놓고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쳐사는 세계 최고의 로프 제작 회사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와이어 문제가 불거지자 시공사는 결국 현지 방문을 결정하고 최근 해외로 떠났습니다. 23일부터 닷새 동안 프랑스와 스위스를 방문해 직접 와이어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제작 일정도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프랑스 포마사의 기술력이 핵심. 하지만 메인 로프는 포마의 협력업체인 스위스 바짜사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와이어 제작 공장이 스위스에 있는지 직접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난 상태 측에서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갑니다. 와이어로 보여 지금 일정 가지고 계속 지금 조율이 안 되나 봐요. 직접 가서 그 현지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 확정을 짓고 오겠다. 시공사는 현지 방문을 통해 와이어에 결함이 생겨 개통이 연기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시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과 시의회는 동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으로 남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쌓여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배출량이 조작된 물질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로 배출된 물질은 흩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 대행업체 네 곳이 대기오염 물질을 조작한 건수는 13,000여 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9,000여 건은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로 측정값을 발급했고 4,000여 건은 실제 측정한 값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이 주고 있는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이 지역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측정값 조작에는 광주 전남 235개 기업이 연루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 산화물을 측정값의 절반인 113ppm으로 조작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실제 배출량 207ppm을 4ppm으로 50배 낮춰 측정값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에는 염화비닐과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부타디엔 같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출이 되면은 눈, 코, 입에 자극 증상 느끼고요. 그다음에 호흡곤란이라든지 구토나 기침 그리고 심지어는 경련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높은 농도나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는 1급 발암물질들이라는 게 문제겠죠. 전문가들은 전남도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업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성정환입니다. 여수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 전반에 대한 감독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 환경단체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235개 기업. 이들이 배출량을 쉽게 조작할 수 있었던 건 관리감독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담당 인력과 감독 설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배출량 측정을 맡기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만 하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결과표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측정 대행업체한테 배출업체가 돈을 주고 그 대행하는 구조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부 기관, 그러니까 중앙 정부인 뭐 환경부나 뭐 또는 뭐 산하 기관 이쪽에서 직접 그 측정을 하거나. 사건 직후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드론 감시와 이동식 측정 차량 배치안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에 대한 환경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5만 9천여 곳으로 첨단 장비가 대거 투입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관련 국비가 마련돼야 하고 지자체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개발 관련된 토건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환경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 맡겨놓은 셀프 감독 권한. 이번 여수산단 게이트로 기업들이 신뢰를 잃은 만큼 환경감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과 지자체 예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저 멀리 싱가포르 항구에 들어설 초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을 수주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해외 항만까지 뻗어나가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항구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해상물류 시장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항구의 모습입니다. 이런 항구들은 싱가포르 도심 주변에만 모두 5곳. 하지만 밀려드는 물동량을 모두 처리하기엔 항만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싱가포르가 지금 도심지 자체에 한 5개의 터미널이 이제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심지에 커다란 항만이 위치하다 보니까 이 물류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물류 처리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싱가포르는 최근 외곽 지역인 투아스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고 해상 물류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물류 처리 규모가 기존 항구 5곳의 2배가 넘습니다. 컨테이너 상자를 배로 옮기려면 대형 크레인은 필수.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이 입찰에 참가해 초대형 크레인 넉 대를 수주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컨테이너 18,000개 선적이 가능한 초대형 크레인은 현재 중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곳이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기존 장비보다 처리 속도가 1.5배 정도 빠르고 최첨단 장비가 탑재된 만큼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용화된 기술보다는 상당히 빠른 기술 이런 게 적용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에 있는 모든 첨단 어떤 자동화 기술 그리고 무인 기술 이런 부분이 총 망라된 그런 크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조만간 설계를 시작으로 제작과 설치,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은 앞으로 같은 사양의 컨테이너 크레인 넉 대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 침체된 대불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광양시가 5월 1일부터 국가산단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파문으로 광양 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 시설 설치 여부와 배출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목포 영암 해남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목포, 영암, 해남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2021년 5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위기에 빠지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전남 서남권은 1,800여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 전남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조사한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분기 1,700건에서 올해는 1,186건으로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각각 29%와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서남권 광역화장장인 남도광역추모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추모공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95억 원을 들여 해남군 황산면에 들어섰습니다. 세 개의 화장로를 갖춘 광역화장장을 비롯해 봉안당 두 동과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과 완도군, 진도군 등 3개 지역의 연계형 협력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화장시설 6곳에서 20개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공설 10곳 등 37곳과 자연장시설 8곳이 있습니다. 화장시설의 경우 하루 처리 능력이 74%로 부족하진 않지만 순천과 여수, 광양 등 동부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도는 해남에 들어선 추모공원 외에도 목포와 순천, 광양 등 3곳에 추가 조성 중인 친환경 공설 장사시설을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 영암에서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막이 오릅니다. 전남 장애인체전은 22개 시군에서 선수단 5천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영암군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6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참가 선수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3일 동안 어린이날 연휴를 비롯해 5월 주말마다 우주선과 망원경 만들기, 별자리 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 달을 관측할 수 있는 5월 8일부터 10일 동안은 방문객이 핸드폰으로 달을 촬영할 수 있기에 망원경 등의 장비를 제공합니다. 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망원경과 동영상관이 있어 생생한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일 조선산업 활력 제공 방안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본 예산에서 확보한 212억 원과 692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올해 안에 LNG 추진선 8척을 발주하는 등 모두 1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완 대책을 통해 올해 안으로 2,3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상춘객을 겨냥해 복고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색 여행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연인의 슈퍼와 서산동 일원에서 80년대 교복 입기와 LP판 음악 감상 등 복고풍을 접할 수 있는 레트로 여행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레트로 여행에 이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광주 전남 기업의 235곳이 무려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1급 발암물질도 함께 배출했는데요. 사건이 불거진 후 관리감독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미 하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렇다면 실제 또 여수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또 하시니까 또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제가 여수에서 거주한 지 벌써 한 5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여수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 여수 산업단지를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지나갔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냄새를 맡다 보면 굉장히 약간 시큼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맡기 힘든 그런 악취가 섞인 냄새들도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항상 아 이게 그냥 공장이 있으니까 어련히 나는 냄새가 아닐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만 했을 뿐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존에 그럼 이 대기오염 측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 대기오염 측정은 그 2002년도에 그 대기오염 물질을 그 관리하는 업무를 2002년도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이것을 측정을 하기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측정 대행 업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것을 측정해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다면 무단 배출한 대기 오염 물질 어떤 성분들이 좀 들어있길래 좀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거죠? 먼저 먼지나 황산화물 또 질소 산화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1차, 2차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해서 폐질환이라든가 폐기종까지도 올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염화비닐 같은 경우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유아용, 안구용으로 쓰지를 못하게끔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뭐 부연 설명 더 해주시죠. 네, 그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먼지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 중에 먼지, 황산화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회자분 또 예전에 기자분님도 예전에 들어보셨겠지만은 벤젠, 네. 그다음에 뭐 페놀, 예전에도 우리 80년대에 이런 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단 방류를 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그 대기에 그냥 뭐 조작 측정값을 조작을 해서 무단 방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독성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납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그냥 맑은 공기로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전 의원께서 직접 현장에서 또 주민들도 만나보셨고 저 확인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반응들이 좀 어땠나요? 네, 저희 이제 그 여수산업단지가 예. 지금 생긴 지가 45년, 50여 년이 가까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50여 년 동안 우려했던 대기오염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번에 사고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0여 년 동안 거기에서 호흡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조작이 될 줄은 추워도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저희 전남 도우에서도 그동안에 대기오염 사건들이 최근 3년을 보면 한 50여 건이 일어났었어요. 네. 근데 50여 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현지 방문을 하고 현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까지 조작이 될 줄은 추워도 우리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참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법의 맹점을 피해 나가서 가지고 그 측정 대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정을 하면은 그게 갑과 을 관계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갑 입장에서 을한테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이 빨리 좀 돼서 그런 대책을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설변하셨께서 직접 보셨을 때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시험검사법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측정 대행업체에는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또 행정처분으로서는 뭐 영업정지라든지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러한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뭐 1, 2, 3차에 걸친 경고 후에 4차로서는 뭐 조업정지 20일 정도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기자님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게 과연 불특정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처벌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인가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제 외국 사례들을 보면 네.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법이 좀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측정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업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지고 아주 과중하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안 할 것인가?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화 이후에 지금 굉장히 그 환경 오염 문제, 특히나 대기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계속 그 뭐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심지어 대표를 구속시킨다든지 이런 경우 또 심지어는 기업을 아예 폐쇄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도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그 피해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벌 정도가 너무 약하다 그런 우려 섞인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도 몇백만 원 벌금은 그냥 쉽게 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 상대로 그런 처벌 조항에 너무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방금 우리 설변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정도는 내가 세금 내코도 부과되는 건 내코도 계속 하란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큰 그 법적인 이 제재 강화를 좀 시켜서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나 전국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에 대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처벌 조항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체계 문제인데요. 사실 배출량이 많은 데는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1종과 2종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3, 4, 5종을 이 시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뭐 시군에서도 뭐 이번 몇 군데 언론 매체를 보면은 시에서 가까운 데서 관리 감독을 해야 이렇게 지도 감독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시에서 입장은 그 환경 직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 체계를 좀 잘못돼 있다. 사실 그런 인력 추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관리하기 사실은 어렵고 지금 또 이번 사태가 일어나니까 환경부에서 1종, 2종에 대한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더 관리 체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든 또는 시에서 관리를 하든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작 그 일을 벌인 대기업들보다 연계되어 있는 작은 기업들도 불똥 일로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느 산다든가 특히나 이제 충청북도 같은 데가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 또 그런 지역에서는 뭐 한 번쯤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을 해주라고 자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법이 지금 70몇 년도에 했던 77년도인가 했던 걸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물질들이 그렇게 배출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거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우리 자발적으로 생산해 만들어낸 그런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심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문제는 불똥이 튀든 안 튀든 그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설 변호사님 그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측정치를 조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연간 만 톤의 만 톤 뭐 몇만 톤의 어떤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서 뭐 측정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측정 대행 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기계를 뭐 조작하는 것은 기계를 조작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해서 배출을 한다면 당연히 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도, 그다음에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상 서류만 가지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당연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그 환경부에서 적발을 해냄으로써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셀프 측정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나 시에 대한 그 관리 감독 역할을 또 도의회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 방식을 보면은 사실 재래식 방식이에요.
측정기를 들고 굴뚝까지 올라가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뭐 TMS 시설을 해가지고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또 요즘 나오는 뭐 드론 같은 거 또 그렇죠. 기동 측량 방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상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재래식 방식으로 해서는 뭐 이번에 그 사건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측정을 하는 거죠. 한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한 그런 측정 방식으로 너무 무모하게 결과를 내서 이런 조작을 해낸 것이 이런 사태가 돌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역시도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몰랐던 부분들 물론 서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제 와서 하겠냐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대책 마련을 해서 아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얘기가 그 배출 업체와 네. 측정 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좀 의심이 된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과 을 관계고 기업에서 측정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측정 대행 업체에서는 그 기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법상 그것을 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나중에 보고를 하게끔 되는 그런 법령의 그런 맹점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전남도에서도 이제 이후에 또 해야 할 일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점들을 다시 찾아보고 또 개선책에 다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거기 지금 적발된 업체 이외에도 앞으로 거기가 시민들이 우려한 만큼 한 50여 년 동안 그 대기오염 문제로 정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변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량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뭐 셀프 측정 방식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측정 업체를 당연히 그 배출 사업장에서 그 비용을 측정 비용을 지금 부담을 하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배출 사업장의 어떤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측정 업체가 만약에 배출 사업장에서 그 오염된 물질이 많다라고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 계약을 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측정 업체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거든요. 어떤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이미 그 어떠한 자율 측정이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관리 업무를 포기한 반포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당연히 배출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비용 때문에 그러겠죠. 예, 이 얼마 전에도 그 얼마 전 뉴스에 보면 현대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그 5,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를 현재 21,600톤에서 23,000톤에서 2021년까지 16,000톤으로 절반, 반 정도 절감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5,300억을 투자했습니다. 5,300억이 어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아낀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출 사업장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몇십 배, 몇백 배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기업 배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뭐 아무런 제의식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네.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좀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네. 종합 개선 방안 대책도 좀 5월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좀 나아질까요? 참 그 환경부에서 이번에 어떤 사후 약방문 격으로 어떤 5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아까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측정 방법을 좀 첨단화하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분광계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서 더욱더 감시를 엄격하게 엄중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전남 동부권에서
포스코 제철의 대기오 물질 무단 방출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전남도에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계속 그 개선점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그 사건이 그냥 뭐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환경부에서 정부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민들에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써라,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들여라 라고 하고 거기에 뭐 예산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또 그것들이 바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개선 의지가 있어 보이나요? 이런 정도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개선하라는 의지는 있을 것 같고 또 환경부도 환경부라지만 사실 우리 전남도 그리고 또 여수시와의 힘을 합쳐서 이런 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당연히 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그렇죠.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보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여러 가지 첨단 방법이 많이 있듯이 아까 말했듯이 뭐 재래식으로 뭐 측정기를 어깨에 메고 굴뚝까지 올라가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무엇보다도 아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법령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첨단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상시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시설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는 이런 재래식 방식으로 했을까? 참 그런 게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령이 좀 된 다음에 우리 도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지라는 걸 좀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은 뭐 보건위 위원장으로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이런 방안들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그 당부의 말씀 같이 얘기 좀 해주시죠.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그 수치에 대한 잘못 발표를 했다는 그 대기업의 그 해명성 다시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저는 야, 이 사람들 정말 양심이 있는 것인가. 뭐 물론 수치적으로 좀 잘못할 수는 있겠으나 특히나 그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뭐 기준치의 15배를 올렸는데 뭐 수치상 173배라고 그걸 또 정정 보도자료를 내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구나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정말 수익을 낸 만큼 지역의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전혀 생각을 해보질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우리가 그 책임감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 하여금 정말 한 50여 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기업이 양심을 팔면 안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 광역단체도 함께 나서서 이런 대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자신의 양심을 파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셀프 측정과 배출량 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조속히 해법이 마련돼야 할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